수출이 안 나가는 차는 나중에 팔아도 가격이 안 나가는데 수출이 나가는 차를 아예 사버리면 나중에 필요 없을 때 그냥 수출 내보내면 되거든요. 그 연식이 잘 나가는 게 현대 거, 2004년식 이전 차, 네, 그런 것들은 적당하게 창고용으로 쓰는 것들은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 하는데 수출도 500, 700 나가요. 제가 다음에 필요한 차는 진짜 창고같이 쓸 차거든요. 그냥 저렴한 거요? 저렴하고 그냥 박스만 커가지고 거기에다 우리가 원탁하고 막 테이블 의자 이런 실어놓고. 근데 차량이 필요해요? 그 왜 그러냐면 현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. 아, 이동을 해야 되니까. 그런 기물이 이동할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. 1년에 몇 번 정도 움직이질 않아요. 그래도 편하게 쓸 거면 탑보다는 윙바디가 안 돼요? 윙바디가 편하죠. 그리고 크게 쓸 거면 5톤. 5톤 윙바디가 길이가 뭐 8m 60 이렇게 나오니까 크게 쓰려면 그렇게 하고 그거보다 그게 이제 그것도 조금 한 거죠. 기본 8m짜리가 아니죠. 기본 그런 게 현대 거는 비싸서 저렴하게 살려면 대우 프리마나 노부스나 이런 거 사는 게 좋죠. 그런 거 살 때는 수출이 안 나가는 차는 나중에 팔아도 가격이 안 나가는데 수출이 나가는 차를 아예 사버리면 나중에 필요 없을 때 그냥 수출 내보내면 되거든요. 그 연식이 잘 나가는 게 현대 거, 2004년식 이전 차, 네, 그런 것들은 적당하게 창고용으로 쓰는 것들은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 하는데 수출도 500, 700 나가요. 그러니까 실컷 쓰더라도 손해를 안 보는 차. 근데 그 위에 연식 2006년 이상, 6년에서 10년 사이 이런 거 잘못 사게 되면 폐차 가격이에요. 살 때는 뭐 1000만 원 주고 사는데 폐차 가격 뭐 200 받거나 오히려 그런 거는 수출용으로. 근데 왜 그 2003년 기준으로 이렇게 엔진이 틀려요? 엔진이? 네, 그 2004년까지가 그 엔진이 불안자 타입이라 그 이후에는 인젝터 방식이라 해서 CRDI로 바뀌어요 엔진이. 네. 지금도 어르신들이 가장 좋았다고 인정하는 엔진이 그 225마력 엔진이 있어요. 그 불안자 타입. 그게 수출 나가도 잘 나가는데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질 거야. 전자식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는 235마력으로 바뀌거든요. 네. 전자식으로 바뀌면 해외에서 수리가 안 돼요. 후진국에서. 그래서 그 전에 불안자 타입만 수출을 내보내요. 전자 타입은 안 써요. 네, 그래서 꼭 살려면 대우 거 이런 거는 또 잘 안 나가고 그 전에는 수동이라 수리도 편하고 수리비도 얼마 안 들어요. 그 기준이 2004년. 5년부터 또 엔진이 바뀌면서 신형 메가트럭으로 바뀌어요. 5톤들이. 그전에는 그냥 현대트럭. 현대트럭이요? 네. 그래서 현대트럭을 창고용으로 사면 나중에 좋아요. 불만도 많이 없겠네. 많이 없죠.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수출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. 사장님도 없어요? 지금은 없죠. 카고는 있는데 굳이 뭐 카고에다 윙 올릴 필요는 없고 그거 이제 둘두로 그런 거는 저희 가지고 있는 거는 카고는 있어요. 조장축도.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을 주세요. 저희가 좀 저렴한 한 천만 원 미만으로 굳이 뭐 비싼 거 살 필요 없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건 저감장치는 안 달려 있을 거잖아요. 저감장치 달려 있어요. 맞아요. 대부분 달려 있어요. 그거 없으면 검사가 안 되니까. 대부분 달려 있어요. 그리고 운행하면 벌금 나오니까. 아니 그럼 그런 차 나오면 연락 한번 줘요. 네.